닭장 가는 길에 두께 5cm 정도의 부정형 현무암으로 길을 쭉 깔았던 것을 다 도로 걷었습니다. 이쪽에 새로이 토목공사를 해서 잔대밭을 만들고 성형 잔대 깎기로 잔대를 깎고 다니니까 편하고 좋은데 이쪽은 역시 또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저 아래쪽에 해양목을 이용해서 영국식 매듭 장문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잡초가 막 우거지니까 관리도 되지 않고 너무너무 보기 싫고 해서 여기처럼 다시 흙을 채우고 경사를 완만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도 잔디밭으로 해서 성열 잔디깎기로 깎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 만들어둔 계단도 다 포기하고 저 밑에 해양목 매듭 정원도 포기하고 다시 공사를 해서 밋밋한 완만한 경사의 잔디밭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만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다시 공사를 해서 경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흙을 다 파내야 돼서 이 통로는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돌을 다 수거를 해서 집 뒤쪽에 그늘이 져서 잔디가 자라지 못하고 잡초와 이끼만 자라고 있는 그곳에 바닥에 깔아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주택 건물의 북쪽편에는 그늘이 져서 그런지 잔디도 잘 살지 못하고 대신 이끼만 막 자라고 또 그 외에 잡초들이 많이 자라서 아무리 정리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흙을 좀 파내서 편편하게 만든 다음에 현무암 판석을 깔아서 정리를 하면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쪽 옆에 수로관이 묻혀 있는데 그 수로관의 높이에 맞춰서 돌을 깔면 될 듯 합니다. 수로관의 윗부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어서 약간 더 높긴 하지만 이 수로관 높이에 맞춰서 파내는 것이 작업이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현무암 판석을 완전히 수평으로 깔 필요가 없이 집 쪽에서 수로관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야 되니까 물매가 생기도록 높이를 조절해서 깔면 되겠습니다. 판석 큰 것을 한 장 깔아봤는데 이 정도 높이면 물 빠짐에도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평탄화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맞춰서 쭉 깔아나가면 되겠습니다. 일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바람이 불고 구름이 껴 하늘이 구분 게 불쌍치 않습니다. 힘든 일인데 시작했을 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진행해서 한꺼번에 쫙 일을 하면 마무리가 쉬울 텐데 중간에 쉬어버리면 또 일을 다시 시작하기 힘든데 난리가 났습니다. 조만간 곧 비가 쏟아질 듯한 모양새입니다. 어허, 그새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일단 바닥을 적당한 깊이로 쭉 전체적으로 고르게 파냈습니다. 운반차를 가까이 끌고 와서 해도 되긴 하지만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기로 했습니다.
넘어질 뻔했네. 이런 식으로 쭉 깔고 사이사이에 시멘트 몰탈로 메꿔서 매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닭장 가는 길에 깔아둔 현무암 판석을 다 걷어서 집 뒤쪽 북쪽에 이끼가 끼고 잔디가 죽는 자리에 다 깔았습니다. 이쪽보다는 사실상 저쪽 거실 동쪽 편 뒤가 더 형편없이 아주 손대결일 정도로 이렇게 흉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둘레길 쪽에 깔아뒀던 현무암 판석을 걷어와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일을 다 해서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혼자 하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체력도 딸리고 근육통이 생겨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쪽은 빈자리마다 시멘트 몰탈로 메꿔야 되는데 단골 철물점에 몰탈 배달을 부탁했더니 오늘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내일 아침에 일찍 배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으니까 내일은 이쪽에 시멘트 몰탈로 매지 작업을 하는 것을 먼저 마무리 해놓고 저쪽 뒤쪽은 다음에 또 날을 잡아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골 철물점에서 어제 저녁 배송이 된다고 해서 시멘트 몰탈 10포를 미리 받아두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짙게 끼었습니다. 현무암 판석 사이에 매질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몰탈을 아주 묽게 반죽해서 물을 붓듯이 사이사이에 넣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는 경사가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물 매질은 할 수가 없고 마른 가루로 반죽을 해서 넣든지 아니면 건식으로 몰탈을 넣고 위에 물을 뿌려주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두 번째 방법, 건식으로 가루를 뿌린 다음에 위에서 물을 뿌려서 붙이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현무암 판석 위에 가량으로 있는 몰탈은 물로 이렇게 씻어내면 되니까 몰탈이 판석 위에 얹히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제 북쪽면에 현무암 판석 깔고 매진 넣는 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매진을 건식 공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호수로 물을 뿌리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섭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멘트 몰탈을 호수 물을 충분히 뿌리면서 현장에서 반죽을 해서 메꿔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무암 판석 위에 몰탈이 잔뜩 묻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몰탈이 굳고 난 뒤에 물로 씻어내면서 솔로 긁어내면 깨끗하게 없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저쪽 동쪽 편에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쉬었다가 차차 시간을 내서 다시 나중에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